안녕하세요. 저는 다구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Good morning. I am Dr. Kim who runs Multilingual Cafe Channel. おはようございます。私はダクゴチャンネルを運営しているキム博士です。早上好。我是京都一中咖啡厅频道的新博士。Bonjour, je suis Dr. Kim. Qui déjeune café multilingue? Buenos días, soy el doctor Kim, que dirige el canal de café multilingüe. Buen día, mi nombre es doctor Kim, que dirige un canal de café multilingüe. Buongiorno, soy el doctor Kim, que gestiona un canal de café multilingüe. Doble útero, este doctor Kim, que atore visual de mundo y agente en canal de café. Guten Morgen, even doctor Kim. Der eine mehr Sprügen, Kaffeekanal betreibt.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10개국어로서 한영 일중프스포이르독.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국어와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독일어 이렇게 해서 10개 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오늘은 5-3강 사과, 용서, 양보에서 양보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5-3강 사과, 용서, 양보에 관련된 문장들을 각 언어별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문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얻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뭐하다 이다이고, on은 object, 목적으로 쓸을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인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SC, 목적으로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입니다. 어순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독일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여기 한국에서는 주어, 즉 당신, 즉 영어의 you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하세요가 동사 V로 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하세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please, you're first에서 여기서는 주어만 있죠. you. 당신이 first, 먼저. 그렇게 해서 please you first. 즉, 당신이 먼저 하세요 되겠습니다. 그럼 일본어로 보시면은 오사키니 도조. 즉, 오사키니 먼저 도조 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하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사키니 먼저 도조. please죠. 그래서 오사키니 도조. 당신이 먼저 하세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은 닌시엔 라이. 자, 닌 주어 S가 되고 라이 동사 V가 되죠. 그래서 닌 당신이 시엔 즉 시엔 즉 먼저 라이 하세요 해서 닌시엔 라이 당신이 먼저 하세요 되겠습니다. 프랑스어 보시면 아프에부 즉 after you죠. 즉 당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하세요 되겠습니다. 아프에부. 다음 스페인어 보시면 usted primero, primero. 자, usted primero, usted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primero, 즉 먼저죠. 그러니까 usted primero, 즉 당신이 먼저 하세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 보시면은 você primeiro, 마찬가지죠. 또 você, 즉 당신이 primeiro, 먼저. 그래서 당신이 먼저 하세요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로 쓰면 dopo di lei, 마찬가지로 after you죠. 그러니까 당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opo di lei, 당신이 먼저 하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러시아로 보시면 tolko posle vas, 마찬가지로 after you죠. tolko는 only죠. 그러니까 tolko posle vas, 단지 당신 다음에.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하세요 되겠습니다.
독일어로 치면 Ich lasse Ihnen den Portrait. 자, Ich가 주 S가 되고 lasse가 동사 V, Ihnen이 간접 목적어 I/O 당신에게 I/O가 되고 den Portrait 즉 선행권이죠. 먼저 가는 우선권이겠습니다. D/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ch 즉 제가 Ihnen 당신에게 den Portrait 즉 선행권을 lasse 즉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하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각 언어별로 먼저라는 단어를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다음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한국에서는 주어 you 즉 당신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가세요가 동사 V로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you go first에서 you가 주 s가 되고 go 동사 v 이런 식이죠. 그래서 you 당신이 first 먼저 go 들어가세요 되겠습니다. 일본으로 보시면 도저 오사키니 마찬가지죠. 오사키니 먼저 도저 하세요 please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 오사키니 즉 먼저 들어가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으로 치면은 칭신 진취 자 마찬가지죠. 진취 동사 부위 주어는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칭 프리즈죠. 시엔 즉 먼저 진취 들어가세요. 그래서 칭신 진취 먼저 들어가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로 보시면 아프에브 마찬가지죠. after you죠. 당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빠세 프리메로 마찬가지죠. 빠세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주어 유스테드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프리메로 즉 먼저 빠세 들어가세요 되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로 치면은 depois você por favor 마찬가지죠. 또 after you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depois de você, depois de você, 즉 after you, 당신 다음에 por favor, please죠, 하겠습니다. 하니까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dopo di lei, 마찬가지죠, after you, 즉 당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니까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러시아를 보시면은 vuazici perbum, 마찬가지죠, 또 vuazici 동사 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페룸 먼저 부아지째 들어가세요 되겠습니다. 다음 독일을 보시면 nach ihnen 마찬가지죠. after you죠. after you 당신 다음에 그래서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대답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자 그럼 제가 주 s가 되고 들어갈게요가 동사 v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되겠습니다. 이거는 Thank you, I'll go first then. I가 주 S가 되고 will go 동사 V 이런 식이죠. 그래서 Thank you, 감사합니다. Then 그러면 I 제가 first 먼저 will go 들어갈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어 보시면은 すみません, 대화 失礼します. 자, すみません. 죄송합니다. 대화 그러면은 失礼します. 실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국어로 보시면은 谢谢你, 나머, 我先进去. 자 마찬가지죠. 我, 주 S가 되고 진취, 동사부 이런 식이죠. 그래서 谢谢你, 즉 감사합니다. 나머, 그러면은 我, 제가 先, 먼저 진취 들어갈게요 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 보시면 merci je hante d'abord. 자, 제가 주 s가 되고 hante 동사부 이런 식이죠. 그래서 merci 감사합니다. je 제가 d'abord 즉 먼저 hante 즉 들어갈게요 되겠습니다. je hante d'abord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어 보시면 gracias pues con su permiso. 자, 마찬가지로 gracias 감사합니다. pues 그러면은 콘수 페르미소니까 당신이 허락하에 당신이 허락하시면은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콘수 페르미소 당신이 허락하에니까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 보시면 오브리가두 인당 에우보 프리메이루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우가 주 s가 되고 보가 동사 부위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obrigada, então eu vou primeiro.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eu가 주어 s가 되고 vou 동사 v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obrigado는 남성이죠. 그리고 obrigada는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brigado, 감사합니다. então, 즉 그러면은 eu, 제가 primeiro, 먼저 vou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이죠. obrigada, 감사합니다. então, 그러면은 eu, 제가 primeiro, 먼저 vou 들어갈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grazie, allora entro prima io. 자, 마찬가지로 io가 주 s가 되고 entro 동사부 이런 식이죠. 그래서 grazie, 감사합니다. allora, 그러면은 io, 제가 prima, 먼저 entro 들어갈게요 되겠습니다. 다음 러시아를 보시면은 spasiba, 따가다 야 바이두 베르붐.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야가 주 s가 되고 바이두 동사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스파시브 따가다 야 바이두 베르보이. 자, 야가 또 주에스가 되고 바이두 동사 부이 이런 식입니다. 똑같은데 위에는 베르붐. 러시아에서는 형용사도 남성 여성으로 또 바뀌죠. 그래서 베르붐 남성, 베르보이 여성이 되겠습니다. 먼저죠. 그래서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따가다 그러면은 야 제가 베르붐 먼저 바이두 들어갈게요 되겠습니다. 여성입니다. Спасибо. 감사합니다. 따고다. 그러면 야, 제가 первой, 즉 먼저 바이두 들어갈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일어 보시면 good, danke ich zunächst. 마찬가지로 ich 주 s가 되고 ge 동사 v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ood, 좋습니다. dann, 그러면은 ich, 제가 zunächst, 먼저 ge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방금 들으신 설명과 문형들을 염두에 두시고 각 언어별로 원어민의 발음을 반드시 들으셔야만이 다국어의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다. 꼭 원어민의 발음을 꼭 각 언어별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어떤 일본어나 중국어나 프랑스어나 또는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 그리고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독일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가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대화 아또데. 이후어 지엔. 아뚜달레오. Nos vemos luego. Até logo. Ci vediamo fra poco. Da stretch. Bis fett.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